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화이트 탐폰 소개를 해드린 후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몇년 전부터,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동아 제약 제품이죠. 템포를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 제품을 썼는지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원래 호주에서 몇년 살았었는데, 거기에는 일반적인 생리대보다는 이런 탐폰을 많이 착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리대가 생각만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질이 좋지도 않았고, 또 워낙 이렇게 탐폰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요. 사용을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 편해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사용법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템포인데, 이게 슈퍼 사이즈예요. 레귤러 사이즈는 양이 적은 날, 슈퍼 사이즈는 양이 많은 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템포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은 거의 다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플리케이터가 있는데요. 사실상 외국에 나가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 흔치 않아요. 저도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이거 템포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되게 신기하고 어색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위생적이고 사용하기 편해서 이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사용법은 매우 쉬워요. 요 부분 있죠? 이 꼬리 있는 부분이 바깥에 나와야 되고요.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붙잡고 여기를 쑥 넣어주면 돼요. 근데 넣어줄 때 문제점이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실패도 몇번 해봤는데, 이거를 넣을 때 서서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변기에서 앉아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쪼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쪼그리고 그 욕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서서 하면은 배트량도 잘안 들어가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생리를 하는 중간에 넣으시는 게 낫지, 뭐 양이 아주 적거나 뭐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넣으면 이게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중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거 사용법은 이렇게 잡으시고 그냥 몸에 이렇게 삽입을 이만큼 정도 하세요. 삽입을 쭉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냥 주사기처럼 밀어 넣어요. 쭉 밀어 넣으면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러면 이게 체내로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이. 그다음에 이거를 쏙 뽑아주면 되는데, 이끈 부분은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나중에 교체를 할 때는 이끈 부분만 잡아당기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쏙 나오게 돼요. 거의 1시간에 한번 정도 갈아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양이 많은 날에는 혹시 몰라서 팬티 라이너를 꼭 밑에다가 착용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건 좀 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것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거는 양이 많은 날 추천드리진 않아요. 팬티 라이너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가장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게 점점 안에서 그 흡수를 할수록 좀 커져요. 부풀어지는데, 뭐 빼는 데는 전혀 뭐 힘들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끈이 이렇게 단단하거든요? 근데 간혹 아주 간혹 이 끈이 뭐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넣기 전에 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웬만해서 저는 여태까지 사용을 해봤는데 단한 번도 이 끈이 안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뭐 수영할 때, 어디 여행 갈 때뿐만 아니라 저는 일상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편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